이 동네가 희한한 동네다. 보니까 어떤 동네인지 한번 얘기해 줄게. 여기 앞에 있는 내가 다 소개시켜 줬는데 내가 종합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앞에 있는 게 지금 정릉 안디옥 교회. 지금 바로 이 터가 전설의 주목 김두환 씨가 살던 바로 이집 터야. 여기가 그 집이 불이 났대더라고. 불이 나고 지금 이 교회가 생긴 거야. 여기가 바로 김두환, 전설의 주먹, 김두환 씨가 살던 집 터야. 여기서 돌아가셨다가도구만. 하시다가. 자, 다음에 조금만 또 내려가면은 또 알만한 또 인물이 살던 집이 있어. 희한하게 몰려있어. 여기 보니까 불과 뭐 10m, 20m, 30m 내로 다 몰려있어. 희한해. 동네 참 예뻐. 야, 이 집은 그냥 꽃을 집 앞에다가 예쁜 꽃을 이렇게 화단으로 해가 다 해놨네. 그래, 그 집을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살면 얼마나 좋아. 이 집도 운치 있다. 장미나무. 장미에다가 창문도 운치 있고, 파란 대문집. 빨간 장미. 운치 있는 집. 저 끝에도 아주 그냥 집을 근사하게 하고 산다. 저기. 그러니까 집을 아주 애착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냥 담이 무너지면 그대로 놔두고, 지붕이 있으면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안 돼. 참 고수하고 살고 그래야지. 지금 바로 또 보이는 지금 이 집이 발도르프 학교 초록달 아침. 이 집이 바로 그 유명한 대하소설 토지의 작가 박경리, 그 작가가 살던 집이야. 여기가 나무도 있지. 근데 이 집이 좀 리모델링이 돼가지고 많이 변했더라고. 주인도 바뀌고 해가지고 몇번 물어보고 해도 맨 처음엔 몰랐어. 이게 바로 유명한 토지의 작가 박경리 가옥. 그 다음에 또 바로 옆에가 그 박정희 대통령을 그 죽인 암살범 김재규 폐가 바로 옆에. 지금 완전히 그냥 음침하게 수풀로 쌓여있지, 이렇게. 아, 이 동네가 희한해. 이렇게 희한한 그 역사적인 그 인물들이 다 이렇게 몰려 있어. 지금 여기 수풀에 쌓인 이 집이 김재규 폐가. 아, 내가 지금 설명했듯이 전설의 두목 김두환, 토지 작가 박경리 가옥 집. 그 다음에 여기 김재규 폐가 보이는 완전 성같이 성. 아주 나무에 둘러싸여 있어, 이렇게. 자, 이 정릉골 동네가,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에 한 곳에 되게 인물들이 이렇게 몰려있는지. 바로 앞에는 여기 그 정릉 계곡. 지금 하천으로 변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는
철새 무슨 오리 같은데? 김재규 폐가. 완전히 수풀로 덮여 쌓여있어. 내가 설명했다시피 이렇게 이름 있는 인물들이 여기 엄청나게 몰려 있어. 이렇게 불과 10m, 20m, 30m, 막 이렇게 10m 사이로 몰려 있는 거 희한하잖아. 앞에 보이는 다리가 청수일교다. 자, 어제 비가 와가지고 어떤 날씨가 이제 비가 그치고 날씨가 이제 아주 맑다. 자, 여기는 정릉, 바로 여기 저희가 이제 메인 정릉, 정릉 계곡이고, 저희가 정릉 계곡 천이지 뭐, 이제 보수한데.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사이계천. 자, 그럼 요 길로 한번 가볼까? 요건 사이계천. 사이계천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사이. 일로 가보자. 원래 여기도 계곡이었는데 저기 복개해가지고 계곡을 없애버렸다 저기. 무슨 청계천식으로 만들어놨어 이 예쁜 계곡을. 자, 여기는 이제 큰 길로 나가는데 청수 하이퍼 연금 매장. 아, 토끼 이거 기르시는 거예요? 만져갖고 잠가놔네. 아, 왜요? 줄 수가 있나? 한번 딱 그 머리 줄 수가 있겠네. 아, 누가 줘요? 개는 아니셔. 아무것도 만져갖고 잠가놔. 세 마리 기르시네. 아우, 토끼 예쁘다. 토끼 아주 예쁘게 기르시네. 예쁘게 기르셔.
총 3마리를 기른다. 문자 왔는데 문자에 쓰리프도 없어. 중무철이다. 아, 이제 가야지. 이제 구경 많이 했으니까. 저기 배고픈데 밥을 먹고 가야지. 근데 내가 꼭 여기 오면 이제 밥을 먹고 가는 집 있어. 요즘 혼자 다니면 고기 먹기 어렵잖아. 그럴 때 이제 기사식당 이용을 하는데 특히 이 집은 잘해. 여기 바로 이 집 솔샘 기사식당. 바로 이 집이 아주 잘해. 요즘 꼭 여기 오면은 여기서 먹고 가. 솔샘 기사식당에서. 솔샘교 있지, 솔샘교. 바로 이 집이지 뭐. 솔샘 기사식당. 이것도 먹었는데 막 중독되더라고. 먹는 게 고기가 맛있어. 불백구이. 불백 먹고 와야지. 여기 불백 하나 주세요. 네. 여기서 먹고 이제 끝내자. 바로 이거야. 불백. 돼지 불백을 쌈에 싸먹는 거야, 이렇게. 맛있어. 중독돼. 먹으면. 이 고기 굽는 아저씨. 먹자. 먹어.